아이 뭐야 따라가는 거예요? 자 한번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하나 둘 셋. 하나 봐봐요. 공은 너무 옆에 있고 발이 여기 있죠. 셔틀 위치로 따라가야지. 오른발 셔틀 위치로 오른발 따라가는데 자세 낮추지 말고 항상 각도 잡고. 자 각도 잡으면서 미리 나가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스윙. 이거 점프 스윙도 아니고 뭐예요?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하나. 자 봐봐요. 공이 옆으로 오면은 사이드 스텝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공이 앞에 있는데도 나는 뒤로 가잖아. 그쵸? 공을 앞에 두고 뒤로 가면 안 돼. 공 있는 위치로 발을 맞춰야죠. 다시 시작. 하나 둘 셋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미리 가서 점프 가야 되는데 공이랑 똑같은 속도로 나가면 안 돼. 자 기다렸다 공 있는 위치로 빠르게 나가서 점프 준비 공 있는 위치로 와서 점프 그렇지 기다렸다가 점프 준비 하나 둘 셋 점프. 방금 스텝 뭐야? 따다당. 공이 길면은 큼지막하게 사이드 스텝이고 공이 짧으면 작게 준비 시작. 작게 스윙. 그렇지. 한순간에 감싸서 눌러요. 손목 눌러요. 그렇지. 한순간에 나가서 손목. 오 좋다. 한순간에 나가서 손목. 그렇지. 잡아놓고 손목 눌러. 다시 이건 뭐야. 다시 오른발 잡아놓고 손목 어깨로 치면 안 돼요. 허리 돌아오는 힘으로. 자 허리 돌아오는 힘으로 빨리 감싸서 손목 그렇지 손목 앞으로 들어오면서. 자 공이 앞에 있으면 오른발 들어와야 돼요. 그렇지 공 있는 위치로 나가서 다시 한 번에 돌리지 말고 어깨 미리 열고 다시 어깨 미리 열고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점프. 다시 준비 공 오는 순간 하나 둘 셋 점프. 봐봐요 얘가 너무 밑에서 잡고 돌아오는 게 커요. 어깨가 열려서 얘가 너무 내려가면 안 돼.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잡아야지. 오른발 근데 오른발 잡는 게 팔 힘이 들어가 버린다. 얘 옆으로 열어야 돼. 옆으로 왼손 열고 이제 왼손 짠 그렇지 짠 열고 돌려서 나오는 거. 그렇죠. 자 뒤에서 연습할게요. 계속 스윙 연습. 자 준비 시작. 하나 둘 셋 하나. 오 다시 각도 잡고 한순간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더 빨리 가. 자 공속도에 똑같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? 하나 둘 셋 먼저 기다려서 점프 스텝이. 자 스텝 먼저 가 따다당 점프. 다시 발 하나 둘 셋 하나. 그렇지 스텝 따다당 점프 따다당 준비 시작 따다당 스윙. 다시 하나 둘 셋 스윙. 미리 돌리지 말고 기다려놓고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나. 다시 하나 둘 셋 하나. 자 하나 둘 셋 이 스텝이 아니고 하나 둘 셋 기다려 공 오는 순간 점프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열어서 그래. 열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에 다 펴니까 그래. 자 봐봐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미리 열려 있어야 된다. 미리 열려 있어야지. 그렇지 엄지 내리고 엄지 내려 엄지 그렇지 엄지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나. 다시 엄지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나. 아직 헷갈려. 스윙이랑 공이랑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죠. 자 각도 열고 하나
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오른발에 중심 실어 오른발에 중심 실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공이 너무 여기 있어 공이 너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야지 그렇지 공을 앞에서 쳐야지 스매시는 여기서 쳐야 되는데 너무 위에서 칠래요 너무 위에서 좀 더 아래서 내 앞에서 그렇지 내 앞에서 내 발이 더 뒤로 가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미리 열고 어깨 열어놔요 하나 그렇지 어깨 미리 열어놔 미리 열어놔 미리 열어놔 그 대신 발이 똑같잖아 이게 아니지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먼저 가야 되는데 공 속도랑 발 속도랑 똑같아 공 있는 위치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공 있는 위치로 빠르게 따라가야 돼 공 있는 위치로 다시 괜찮아 자신 있게 공 있는 위치로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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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늦어 잡고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 너 돌아오는 게 늦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열어 열어 팔꿈치 열어 너무 열지 말 이 정도 열어야 돼 뭔가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손목이 열면서 엄지 올라가죠 이거 봐 엄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면이 깎일 수밖에 없지 자 엄지 내리고 스톱 정면 보고 여기서 때려줘야 되는데 뭔가 면 엄지 올라가니까 면이 이렇게 깎인단 말이야 하나 여기서 빠르게 여기서 빠르게 스윙 자세 이거 계속 고쳐야 돼 잡고 때리고 잡고 때리고 스윙 연습하고 있을게요 자 바꿔주세요 자 스매시 세게 치려하지 말고 코스 보고 하나 다시 깎였어요 방금 하나 둘 셋 하나 각도 항상 1번 자세 또 정확하게 그리고 공 있는 위치로 발이 가야 돼요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기다렸다 공 오는 위치로 하나 봐봐요 공이 한참 오른쪽에 있는데 발이 너무 짧게 와있어 공 있는 위치로 오른발 가도 돼요 준비 하나 둘 셋 스윙 더 오른쪽으로 나가요 셔틀 오른쪽 하나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스윙 미리 돌리지 않고 잡아놓고 빠르게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빠르게 근데 면이 깎이니까 계속 가운데로 줘 이제는 바깥으로 빼줘야 돼 그래야 코스 보고 뗄 수가 있어 자 코스 보면서 빠르게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잘했는데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돼 셔틀 살짝 내 위 그렇지. 여기 팔 뻗었을 때 여기 손 그렇지 너무 위에서 안 쳐도 되니까 잡아놓고 스윙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공보다 몸이 더 빨리 가야 돼요 자 따다당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그 박자 따다당 오 잘했는데 엄청 잘했는데 코스가 왜 이리 와요 자 이쪽으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땅 오케이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방금은 발이 하나 더 많았죠 잔발이 너무 많았어 준비 그렇지 미리 가야지 미리 가서 땅 그렇지 미리 가서 점프 발이 많으면 안 돼 땅땅땅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옆으로 열기로 했어요 옆으로 왼손 열면서 왼손 열면서 같이 열면서 하나 다시 왼손도 열면서
하나, 하나, 둘, 오케이. 하나, 둘, 아이고. 왼손 열고, 하나. 자, 자, 바꿔주세요. 자, 들어오세요. 자, 공 앞에 두고, 하나, 둘, 셋, 하나. 또 속도랑 똑같아. 공 속도랑 발 속도랑 똑같아. 그리고 발이 이렇게 아니라 오른발 크게 열고 땅땅땅 시작 땅땅땅 아니야 왜 발이 또 가 땅땅 멈춰야지 땅땅 멈춰 거기서 점프스윙 거기서 점프스윙 시작 땅땅 점프스윙 땅땅 점프스윙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여기서 봐봐 하나 둘 셋 계속 살짝 뭔가가 접혀 고개는 냅두고 뿌린다 생각하고 손목 주고 뿌려 그렇지 그냥 가볍게 쳐봐 가볍게 그렇지 지금부터 세게 안 쳐도 돼 세게 안 쳐도 되니까 그냥 각도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자, 세게 치지 말고 손목만 빨리 감아요. 그렇지. 한순간에 스윙 빠르게. 그렇지, 괜찮아. 다시. 스윙만 빠르게. 그렇지.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손목만 빠르게. 괜찮아. 다시. 나 더 위에서. 그렇지. 더 위에서 손목만 빠르게 감아요. 그렇지. 손목만 빠르게 감아요. 위에서. 그런 느낌으로 잘 잡았죠. 이제 거기서 그냥 조금만 더 잡고 세게 때리는 걸로 가야 잘 때린 건데 그냥 힘만 주고 치면은 아무리 세게 가도 일자로 가면 수비가 쉬워요 근데 방금처럼 그냥 게임 때도 그런 식으로 치면은 상대방 수비가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아무리 세도 공이 이 정도 나오잖아요 드라이브 건단 말 방금 스매싱으로 해야 돼 아무리 풀 이게 스매싱이 잘하는 기준이 세기가 아닙니다 막 뻥뻥 소리 나면 잘한다가 아니라 코스 보고 어떻게 빠르게 치느냐가 중요한 자 한 번 더 자 그냥 아까처럼 그냥 잡아놓고 빠르게 스윙 다시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가볍게 기다렸다 빠르게 그렇지 힘 주지 말고 기다렸다 빠르게 오케이 기다렸다 빠르게 투 방금은 너무 밑에서 쳤죠 기다렸다가 빠르게 투 그렇지 힘 주지 말고 손목만 빨리 감아 오 나이스 그냥 빠르게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다시 하나 둘 셋 나 나이스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다시 하나 둘 셋 나 그래도 아까 잘했어 그런 느낌으로 툭툭 쏘아 붙는 거야 그렇지 그런 손목